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해커스잡 유튜브 담당자 박PD, 김PD입니다. 오늘 다뤄볼 주제는 원가. 돈 계산 잘 하시나요? 아, 돈이 많이 없어서.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문제는 이제 원가, 정가, 뭐 이율 관련된 문제 유형이에요. 돈이 없어서 계산을 할 일이 없다. 뭐 보통 요즘에는 뭐돈 계산을 많이 하지 않죠. 뭐 카드로 다 해버리거나 이제 사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좀더 낯설 수도 있고 실제로 문제가 나왔을 때 이게 원가가 뭐고 정가가 뭐 있고 이율은 뭐고 입금은 뭐고 판매 금액은 뭐고 할인 금액은 뭐 용어 자체가 좀 우리가 익숙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좀 풀어보면서 그 용어들을 더 친근하게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원가, 정가, 이익도 좀 필수 유형에 좀 포함이 된 그런 문제 유형이거든요. 또 동일한 시간 1분으로 가고 문제 확인부터 해결까지 또는 안 된다면 찍는 거라도 해보시는 겁니다. 네. 자, 문제 오픈합니다. 1분 시작할게요. 혹시 박 PD님 답몇 네. 번? 예, 네, 50% 마진입니다. 일단 저는 사실은 1번이 나오는 오답을 원했어요. 왜냐면 이 문제가 의외로 1번 아닌가요? 라는 질문 진짜 많이 하셔서. 근데 박 PD님이 너무 잘하셔가지고. 아, 또 수리 천재? 자, 원가가 천원. 원가가 뭐죠? 원가는 최초의 투자비용 또는 생산비. 이것을 원가라고 하죠. 거기에 물건에 20% 이익을 붙여서 판매하려고 합니다. 20% 이익, 이것이 이익률인 거고요. 그럼 이익금은 얼마인 건가요? 여기 얼마 붙인 거죠? 1000원에 20%면? 200원, 200원 200원을 붙인 거죠. 붙였습니다. 200원 붙여서 그게 이익금이네요. 그렇게 해서 판매 금액이 얼마가 된 거죠? 1200원으로 이제 정리가 된 거죠. 1000원짜리인데 20%더 붙여서 판매 금액이 정리가 됐습니다. 근데 애초에 40개를 판매하려고 했는데 8개 불량이 생겨서 나머지만 32개만 판매를 할 겁니다. 근데 그때 기존에 생각했던 판매 이익만 물었어요. 사실 판매 이익을, 이익과 동일한 이익을 얻으려고 해요. 그때 이율을 얼마를 붙여야 되겠는가. 자, 이것이 왜 1번에 오답이 나오는지를 잠깐 살펴보면 이런 식이에요. 한 개당 이익은 200원 붙은 거잖아요. 200원. 그쵸? 그럼 40개면 이익만 따지면 200원씩 40개. 얼마의 이익을 원했었던 거죠? 그쵸. 8,000원이네요, 8,000원의 이익을 8,000원. 원래 원했었던 거예요. 그죠? 이 이익을 원래 원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8,000원 이익을 32개만으로 이걸 얻고 싶어요. 그죠? 그러면 8,000원인데 32개만 가지고 이익을 얻고 싶다. 이렇게 나누게 해버리는 거예요. 이거 나누게 했더니 이게 얼마가 나올 거냐면 이게 250원이 나와요. 그러면 이 250원 붙여야 한다? 1,000원에 250원? 그럼 25%. 1번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자, 여기서 뭐가 누락돼 있을까요? 이게 왜 틀렸을까요? 원가가 빠져있죠. 8개로 손해가 나는 그 원가만큼이 빠져있죠. 왜냐면 8개에 대한 원가도 분명히 이익과 차익에서 뭔가 정리가 되어야 되는 금액인데 여기서 8개의 불량품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그죠. 그냥 이것만 갖고 정리를 해버려서 그래서 틀린 거예요. 자, 한 개당 금액을 X로 봐볼게요. 한 개당 이제 판매 32개에 대한 판매 금액을 이거 X로 봐볼게요. 그러면 32개 판매 금액, 총 판매 금액은 32X가 되겠죠. 자, 그런데 이익금이라고 하는 것은 판매 금액에서 원가를 뺀 것이 나머지가 이익이죠. 근데 여기서 원가를 뺄 건데 원가는 40개가 원가예요. 32개가 아니라 그럼 1000원짜리 40개 최초의 총원가 얼마일까요? 1000원짜리 40개. 4만 원이에요. 그쵸. 여기서 4만 원을 뺀 것이 우리가 아까 원했던 그 이익인 8000원이 나와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8000원이 나와야 하는데 이게 이제 기본식이 될수 있죠. 32개로 판매한 총 금액에서 원가를 뺀 것이 원래 원했던 동일한 이익 8000원이 나오게 이렇게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이거 넘기면 아마 이제 48,000원 될 거고요. 그쵸. 그래서 X 값을 구하시면 X가 이제 1500원이 나올 거거든요. 1000원짜리가 1500원으로 판매가 돼야만 원래 원하는 이익이 나오는 거라서 1000원짜리가 1500원. 몇 프로? 50% 덧붙인 것이 되겠죠. 나올 수 있는 그 실수도 우리가 좀 알고 가야 돼요. 불량품도 고민을 해야 되는, 반영해야 되는 그런 계산값이 돼야 되겠죠. 원가, 정가 문제는 유형이 뭐 아주 다양하진 않아요. 원가, 정가, 판매 금액, 이익률, 이익금. 이게 전부라서 그 개념 갖고 개념에 대한 식만 잘 세우시면 충분합니다. 공식을 많이 암기할 것도 별로 없어요. 근데 의외로 정보 누락으로 해석의 오류로 실수가 나올 여지가 조금씩은 있을 수 있죠. 저희 또 메인 코너죠. 소원수리함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닉네임 파닭몬 좋아요 님이 남겨주셨습니다. 선생님 별명입니다. 네. 아, 맞다. 저 파닭몬. 진짜요?
분수크기 서로 비교하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쉽게 구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분수 비교 방법 이거 잠깐 써야 될 것 같은데. 네. 분수 비교 방법은 제가 이제 온라인에 이제 해커스잡 유튜브 영상에도 정리된 그 영상들이 꽤 많이 있어요. 분수 비교 내용은 워낙 자료해석의 가장 메인 방법이라서 간략하게만 얘기를 드릴게요. 간략하게만 숫자 두 개만 적어볼게요. 자, 19분에 14하고요. 13분의 9. 두 개 한번 비교해 볼게요. 대충 봤을 때 뭐가 더 클까요? 근데 분수를 비교하는 과정을 딱 네 단계로 정리할게요. 자, 1단계가 자대모소라는 판단이에요. 자대모소. 자대모소가 뭘까요? 분자는 크고 분모는 작으면 걔는 크다. 이거예요. 자대모소. 분자 크고 분모 작으면 걔는 크다. 자, 예를 들면 여기선 바로 안 보여요. 근데 이런 거에서 보이죠. 자, 5분의 3과 6분의 1. 누가 클까요? 5분의 3. 그렇죠. 왜요? 자대모소가 있어서예요. 분자 큰 숫자, 분모 작은 숫자. 그냥 직관적으로. 2하고 3, 분자 크고. 6과 5가 작고. 그죠? 분수의 특징은 분자 크고 분모 작아주면 값은 커지게 돼 있죠. 자대, 분자는 얘가 커요. 분모, 모소, 이건 얘가 작아요. 갈라져 있죠. 그래서 안 돼요. 자, 두 번째를 가볼까요? 자대모소에서 안 되면 그 다음으로 하시는 것이 일명 약분하기. 자, 한번 구해보세요. 16분의 5, 17분의 7. 뭐가 클까요? 17분의 7이 큽니다. 네, 맞아요. 네. 왜 이게 더 큰지를 이제 보면, 물론 얘가 더 크게 커 보이긴 하죠. 근데 보는 방법은 분자부터 분모까지 곱하기 얼마면 될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더 편해요. 5에다가 얼마쯤 곱하면 16이 될까요? 대충 3배 얼마? 3.0. 그죠, 3.2에요, 정확하게. 네. 점이 필요 없어요. 3배 얼마? 여기는 7, 17까지 곱하기 얼마일까요? 2. 그쵸, 2점 얼마? 그게 다예요. 이 말은 뭐냐면 약분한 거예요, 지금. 약분하신 거예요. 16분의 5는 대충 약분하면 한 3점 얼마 분의 1 되겠고, 분모의 분자가 3배 얼마 있으니까 약분 쳐버린 거예요, 지금. 여기는 분모의 분자가 2배 얼마 있으니까 2점 얼마 분의 1 되겠다, 이렇게 약분한 거죠. 즉, 곱한 값이 분모. 곱한 값이 분모, 자대, 모소, 분모는 작은 애가 커요. 얘가 더 크다라고 한 거죠. 근데 얘는요, 안 보이죠. 14, 19도 1.6배. 2배가 안 돼. 9, 13도 두 배가 안 돼. 자, 안 돼요. 세 번째로 가볼게요. 일명 교차곱셈법이라는 게 있어요. 교차곱셈법. 역시 예를 들어볼게요. 12분의 7, 7분의 4. 큰 쪽은? 왼쪽입니다. 왼쪽? 빨리 안 보여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교차곱셈법이 뭐냐면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구했던 방법이에요. 통분해서 분자로 비교하는 거. 통분해 볼까요? 자, 12하고 7 갖고 통분하면 84로 통분할 수 있어요. 84. 분의 7, 7, 49. 이게 얘를 바꾼 거죠. 여기는요, 84로 하면 여기는 12 곱한 거니까 12 똑같이 곱하면 여기는 48, 49, 48. 얘가 크겠다라고 하는 것이 통분해서 비교하는 기본적인 방법이에요. 그런데 통분하는 것은 결론적으로는 분모는 사실 볼 이유가 없어지는 거고요. 분자로 크기가 결정되는 거죠. 그러면 교차곱셈은 이런 겁니다. 필요한 분자값만 적자. 이렇게 곱한 49가 여기고 이렇게 곱한 48이 얘일 거니까 여기서 부등호 넣으면 그냥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교차곱셈법이에요. X자로 곱한다고 해서 이름만 붙일 거고 사실상은 통분된 분자값 빨리 적자 이런 뜻이에요. 근데 지금 얘는요, 물론 뭐 하려면 하겠지만 13 곱하기 14 하기 싫어요. 19 곱하기 이것도 하기 싫어요. 이건 뭐 하겠지만, 그쵸? 그래서 교차곱셈을 바로 하기에 불편할 때 그때 하는 것이 차이법이라는 게 있어요. 분자 차이, 그냥 차이, 분모 차이, 그냥 차이. 이거 적는 거예요. 적고 나서 지금 잘 보면 이렇게 됐을 거예요. 자, 분자 14, 9. 9가 작고 14가 크죠. 분모 19, 13. 얘가 작고 왼쪽이 커요. 이렇게 한쪽은 작은 것만으로 모여 있고 한쪽은 큰 것만으로 모여 있을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우리는 작은 것만 있는 쪽을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자, 이렇게 얘기 드리면 분자는 얘가 작고 분모는 제가 작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때 어떡하죠? 이런 얘기를 하시기도 하는데 그렇게 나왔다면 자대모소를 안 하신 거예요. 1단계를 안 하신 거죠. 자, 지금 순서대로 1단계 자대모소, 2단계 약분하기, 3단계 교차곱셈, 4단계가 안 되면 이제 차이법까지 온 거예요. 작은 쪽 기준 갖고 증가한 양으로 이제 그걸로 분수의 크기 관계를 보게 돼요. 그럼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건데 지금. 왜냐하면 여러분, 증가로 봐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이거 잠깐 얘기 드릴게요. 너무 하고 싶어서. 자, 보세요. 만약에 1000 곱하기 90이라는 값이 있고요. 1100 곱하기 81이라는 값이 있어요. 물론 계산하면 되겠죠. 근데 이걸 계산하지 않고 누가 크겠다라고 보는 방법이 있는데요. 결과를. 자, 이렇게 봐요.
자, 천과 천백을 비교했더니 여기는 앞쪽 숫자 길이는 얼마를 키웠죠? 100을 키웠죠. 그럼 천에서 100을 키웠다? 몇 프로 키웠을까요? 천에서 100은? 10%. 이렇게. 근데 뒤를 봤더니 90에서 81로 얼마를 줄였죠? 9. 네. 그죠? 81까지. 90에서 9는 몇 프로일까요? 10%. 10%. 자, 이렇게 하면 10% 증가, 10% 감소? 값은 같아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절대로 같지 않을 거예요. 얘는 9만 원 딱 떨어지는데. 뭐가 잘못됐을까요? 숫자 크기는 무조건 증가로 보셔야 돼요. 얘를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작은 쪽에서 화살표를 그리셔야 돼요. 무조건 증가로. 81에서 90으로 여기는 9를 준 거예요. 어디서? 81에서. 81에서 9를 준 것은 10% 넘게 준 거죠. 10% 8.1인데 9를. 그럼 여기는 10% 값보다 더 많이 준 거예요. 자, 다시. 아래로는 딱 10%. 위로는 10% 이상. 누가 더 많이 받았나요? 위아래. 위가 더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얘가 더 크고요. 얘가 더 작아요. 결과는. 곱하기 안 해봤지만. 이렇게 보게 돼요. 그래서 아까 감소로 봤더니 오류가 생겼죠. 그래서 모든 숫자의 관계는 크기를 작은 쪽에서 큰 쪽으로 증가로 봐야만 정확한 해석이 돼요. 자, 우리 여기서 왜 보는 거죠? 작은 쪽에서 큰 쪽으로 이렇게 화살표를 그려주셔야 돼요. 지금 이거 생각하실 때 오른쪽 숫자가 작겠다 이거 아니고 그냥 좌우를 바꿔도 이렇게 적었다고 하더라도요. 그러면 여기서 5를, 여기서 5를, 여기서 이렇게 갈 겁니다. 화살표는 무조건 작은 쪽에서 그리시는 거예요. 좌우 위치는 정해진 거 아니에요. 작은 숫자가 그냥 내가 골라서 거기부터 화살표를 그리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중요해요. 자, 분자의 증가율부터 볼 건데 9에서 5를 증가시켰죠. 9에서 5를 증가시켰다? 9 입장에서는 몇 프로를 키웠을까요? 대충 반. 살짝 넘게. 그렇죠. 그것만 하시면 돼요. 9에서 5는 아, 절반 값보다는 조금 더 많이 증가시켰다. 자, 아래 올게요. 13에서 6을 증가시켰다? 절반 살짝. 그렇죠. 그만큼 하시면 돼요. 50% 값보다는 조금 낮게. 그러면 분자가 더 많이 커졌네요. 분모보다. 분수의 특성상 분자가 더 커지면 결과 어떻게 될까요? 커집니다. 커지겠죠. 화살표 방향으로 시작 쪽에서 결과 쪽으로 커졌구나라고 보는 거죠. 이렇게. 증가율로. 이렇게 보게 돼요. 그런데 하나가 더 있어요. 증가율을 빨리 구할 수 없으면 어떡하죠? 지금은 50%로 비교가 돼버리지만 어떤 건 뭐 33%. 어디는 31% 이렇게 돼버리면 이건 빨리 안 나오잖아요. 자, 증가율이 보이면 하시는 건데요. 그게 안 되면 이제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와. 차이법에서 마지막 거예요. 자, 이거 하나만 더 가볼게요. 차이법은 여기서 나오는 말이에요. 사실은 6과 5를 가지고 중간에 6분의 5를 적어요. 차이를 갖고 중간에 새로운 문수 만들어요. 어디예요? 내가 비교할 사이. 이거 왜 적죠? 증가율 바로 구하기가 힘들어서 다른 문수 용병을 갖고 오는 거예요. 이거 갖고 와서 역시 무조건 끝까지 항상 작은 수만 있었던 애를 또 찾아가야 돼요. 양쪽에 두 개 분수 중에서 작은 것만 있는 쪽을 찾아가요. 이렇게 두 개를 비교할 겁니다. 항상 기준은 그쪽에 있으니까. 자, 이거 두 개를 비교해 볼게요. 이렇게 두 개를 비교할 건데 지금 자, 6분의 5하고 13분의 9를 비교합니다. 이때는 1, 2, 3단계 중에 보이는 거 하시면 돼요. 4대모소가 보이는지, 약분하기가 보이는지, 교차가 보이는지 그중에서 쉬운 거 하시면 돼요. 교차 한번 해볼게요. 네. 교차 한번. 자, 교차. 여기서 이렇게 하면 얼마 나올까요? 13 곱하기 5는? 65 나와요. 65. 이렇게 하면요. 6, 9, 54. 54. 했더니 부동호는 얘가 크다. 그쵸? 네. 두 개 관계에서는 6분의 5가 크다고 나온 거예요. 값다 적어요. 이거 두 개 중에서는 얘가 더 크다라고 나왔다라고 적는 거죠. 적게 되면 중간 부동호를 그냥 삭제하시면 이 부동호가 내가 알고 싶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왼쪽 게 크고 오른쪽이 작다. 다시 한번 중간에 적은 분수하고 좌우 중에서 작은 수만 있던 분수를 비교했을 때 결과가 내가 알고 싶은 답의 방향이다라고 그대로 남게 됩니다. 왜 그런지를 볼까요? 이해가 안 되죠? 네. 그냥 이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그 복권 확률로 그 설명을 드리는데 만약에 여러분 지금 두 분 책상 앞에 복권이 13장이 놓여 있어요. 이 중에서 당첨 복권이 9장이 있대요. 그 확률이 13분의 9 확률이죠, 지금. 당첨 확률이. 일단 요 확률이에요. 근데 거기다가 제가 뭐라고 했냐면 복권 6장 추가로 넣겠습니다. 근데 들어가는 것 중에서 5장이 당첨이 포함돼 있어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이제 내 눈앞에는 확률이 19분의 14로 바뀌는 거예요. 그쵸? 아, 네네. 그쵸? 아, 그렇잖아요. 네. 그런데 이렇게 두 개 다이렉트 비교기가 싫은 거예요, 나는. 뭐가 더 좋아졌는지. 그래서 뭐를 비교할까요? 원래 있던 확률에서 추가로 들어온 그 확률만 딱 놓고 봤을 때 과연 얘가 원래 값보다 큰 게 들어왔는가?
4위가 아닌가. 그래 갖고 결과를 유추하는 거예요. 원래 값보다 확률 큰 게 들어왔으면 나는 더 이제 좋아졌을 거예요. 아. 근데 안 좋은 게 들어왔어요. 그럼 원래 값보다 이제 확률이 떨어졌겠죠. 아. 그래서 최초의 확률과 추가 확률을 비교해서 결과를 유추하게 됩니다. 이해되세요? 중요한 것은 오른쪽의 기준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좌우는 바뀔 수 있습니다. 뭘 찾아가죠? 작은 수를 찾아가는 것뿐이에요. 문제에 따라서는 여기서 바로 교차하거나 비교가 또 안 될 때가 있어요. 이거 두 개를 비교할 때. 그러면 그때 무리하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여기서 또 한 번 적으세요. 차이법으로. 분모 차이, 분자 차이 적은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서의 7분의 4는 이제 누구랑 비교할까요? 좌우를 봤을 때. 왼쪽이랑. 왼쪽, 그렇죠. 왜요? 네. 여기서의 좌우 중에서는 분자, 분모 얘가 작으니까 이렇게 두 개를 비교하면 여기서 교차 봐볼까요? 숫자가 또 줄었으니까 여기서는 곱하면 35가 나오죠. 왼쪽은 여기 곱하면 24가 나오겠죠. 그럼 어디가 크죠? 왼쪽이 크죠. 자, 부등호 방향이 절대로 절대로 안 바뀌죠. 그렇죠? 그래서 한 번을 더 빼고 가더라도 답은 그냥 그 방향이 답이에요. 와, 이게 4단계 분수 비교 과정이에요. 1단계가 자대모소 판단. 한쪽에 자대 모소가 다 체크가 되면 그냥 걔가 큰 분수. 이렇게. 두 번째가 약분하기. 분자 분모가 몇 배 차인가? 를 비교했을 때 곱한 값이 분모가 되는 약분이라서 분모는 작은 쪽이 크죠. 곱한 값 작은 쪽이 값이 큰 쪽. 자, 세 번째가 교차 곱셈법. 그죠? 통분된 분자가 빨리 적기. 그죠? x자를 곱해서 올라간 쪽에 적고 올라간 쪽에 적고 부동을 얻는 거. 이게 교차 곱셈법. 그게 바로 잘 안 되면 이제 차이법으로 갔었습니다. 차이를 적고 나서 증가율이 바로 비교가 돼버리면 거기서 적어놓고 분자가 더 커졌으면 결과는 높아졌다. 분모가 더 커졌으면 결과는 작아졌겠다라는 이런 해석을 해주시는 거고요. 그게 바로 또 비율이 안 보이면. 그렇죠? 그럼 그때는 차이로 중간에 분수 적어놓고 그것을 작은 수만 있는 쪽과 기준 잡아서 비교를 해서 거기서 나온 부동호가 답이다. 라고 남기시는 그런 과정이에요. 와.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예, 쉽지 않은 개념이거든요. 사실은 쉽지 않은 개념인 게 맞아요. 동작 그만 더하기 빼기냐 님이 보내주셨습니다. 무슨 뜻이죠? 자료에서 비율 비교할 때 숫자가 너무 크면 반올림해서 비율을 비교해도 될까요? 그렇죠. 비율 비교할 때 반올림을 하시긴 해요. 와, 오늘 질문이 자료에서 질문. 질문이 제가 설명을 막 짧게 하기가 좀 어려워요. 사실은 지금 반올림에 대한 개념도 잠깐만 얘기 드릴게요. 네. 자, 숫자 하나만 적을게요. 자, 83,521 분의 37,498에 대한 이제 비율을 구하래요. 이거 다 적는 거 너무 말도 안 되죠. 이거 구해보세요 하면 안 할게요 이렇게 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반올림해서 근사값으로 우리가 유효수자 정리를 해버려요. 근데 보통 하실 때 어떻게 하시냐면 3개, 4개 남길 바에 그냥 하고 1개 남긴 건 조금 불안하고 그래서 보통 2개를 많이 남겨요. 유효수자를. 그럼 2개까지 끊어서 이것을 좀 간편하게 숫자를 줄여서 보시는 거예요. 그럼 보통 여기서 반올림을 해버리면 뒤 숫자는 반올림하면 얼마 될까요? 여기는 올라갑니다. 84가 되겠죠. 네. 여기는 반올림하면 버릴 거니까 37. 하는 순간 이건 틀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 보세요. 4하고 5는 숫자 차이가 1밖에 안 나요. 위아래는 지금. 그렇죠. 근데 4는 0으로 버렸고요. 지금 없애버렸고 5는 10으로 키워버렸죠. 그렇죠. 이렇게 붙어있던 애들 이렇게 벌린 거예요. 0과 10으로. 4, 5를 0과 10으로. 오차가 너무 커졌을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비율을 정리하실 때 이렇게 분수는 이런 거죠. A분의 B라는 분수는 식으로 보면 B 나누기 A 이거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분자 값은 498을 내림 처리했고 분모 값은 521을 올림 처리했고 근데 이제 이것을 나누기도 하겠대요. 보다 작아진 걸 보다 커진 값으로 나누게 하겠다? 이건 틀려봐야지 이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보통 반올림은 3단계 처리를 많이 합니다. 0부터 3까지는 내림 처리하고요. 4부터 6까지 얘들이 약간 요주의 인물이에요. 왜 중간에 있는 것을 0과 10으로 이게 너무 오차가 커지는 거죠. 여기를 0.5로 처리를 많이 해요. 0.5로 7부터 9는 올림 처리하고요. 물론 항상 쓰는 거 아니에요. 언제 쓰죠? 이렇게 맞물려 있어서 나누기 할 때 뭔가 오차가 많이 벌어질 것 같을 때 그때 요 정도를 활용하시면 그럼 정확도가 높아질 수 있어요. 반올림을 하고 근사값을 쓰고 이런 개념이 제가 얘기 드릴 때에도 이렇게만 하시면 답이 나올 겁니다. 이런 방법은 존재하지 않아요. 왜요? 어쨌든 오차가 있는 거니까. 물론 이렇게 했는데 맞았는데요? 맞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틀린 경우도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위험 부담을 우리가 안고 갈 수 없잖아요. 답은 내야 되니까. 그렇기 위해서는 이런 방법을 활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잠깐 넣어볼까요? 이것은 80,
3.5. 앞에 거 안 건들고 중간 반 정도 더 있다 넣으시는 거예요. 4, 5, 6은 그냥 0.5 정도로. 여기는요. 37.5 이렇게 되겠죠. 뒤에 것을 그냥 0.5로. 4, 5, 6은 다 그냥 0.5로. 그러면 원래 숫자에서 큰 변동 없이 정리가 되는 걸로 이제 보실 수 있겠죠. 아까보다. 정확도가 좀 높아졌겠죠. 물론 불편해요. 이제 0.5가 생겨서. 그냥 깔끔하게 풀고 싶은데. 근데 우리가 풀이할 때 편하기만 하면 안 되죠. 적당히 편하고 답도 나와야 돼요. 적당히 숫자 줄여진 정도까지 만족을 하고 답은 낼 수 있게끔 활용을 자꾸 넣어주셔야 돼요. 약간 유연적으로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는 개념이죠. 그죠? 이게 반원님을 그냥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방법은 조금 더 알고 정확도가 높을 쪽으로 자꾸 활용도 해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 더 해도 돼요? 네. 안 되는 것 같은데? 요거 뭘 얘기 드리고 싶은 거냐면 분수 비교를 활용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2010년도가 17이에요. 2011년도가 31이에요. 근데 문제에서 요 연도 여기서 2010년 대비 11년도까지 증가율이 80% 이상이다. 이런 문장이 나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증가율을 구하는 식은 17에서 14가 커졌으니까요. 요 비율을 구하는 식은 17분의 14. 이게 증가율이죠. 17에서 14가 커졌다. 이게 증가율이에요. 네. 근데 문장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 증가율이 80% 이상이다라는 문장이 나왔어요. 그럼 이 비율이 얼마인지는 안 궁금해요. 뭐가 궁금하죠? 80% 이상인지 아닌지 이게 궁금한 것뿐이에요. 그럼 80%를 빨리 분수 만들게요. 얼마로 만들까요? 5분의 4입니다. 5분의 4, 10분의 8, 뭐든 좋아요. 뭐든 좋아요. 상관없습니다. 만들었다고 쳤을 때 이제 분수 비교 가셔야죠. 아. 자, 1단계 자대모소 안 돼요. 2단계 약분하기 안 보여요. 3단계 교차 봐볼게요. 자, 여기 곱하면 얼마 될까요? 140입니다. 여기는요 곱하면? 130. 그것만 해도 돼요. 그럼 어디가 크죠? 140이 크겠죠. 80% 값보다 큰 거구나. 이상에다가 맞다 끝 하시면 돼요. 이게 82.3%. 이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 문장에서 얼마 이상인지 이하인지 물었으면 그 비율을 빨리 분수 만들어서 비교로 가시면 돼요. 그래서 분수 비교가 자료 해석의 메인 스킬이죠. 우와. 아주 많이 쓰일 거기 때문에 보시는 분들이 진짜 이해가 잘 되셨으면 좋겠어요. 네. 왜냐면 쉽지 않은 거라서 그냥 한 번만에 딱 듣고 그냥 알 것 같다 이 느낌만 받을 수도 있거든요. 이거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제보다 더 긴 수원수리함 시간이었네요. 자, 오늘 이제 온가손가가 잊혀진 건 아니죠? 아, 잊혀질 뻔했네. 잊혀질 뻔했네. 네, 온가손가 문제 오늘 주제였고요. 그거 주제였고 우리 수원수리함에서 지금 질문으로 아주 많은 내용들을 정말 중요한 내용들 많이 얘기 드렸거든요. 반복적으로 영상 좀 재생하시면서 완전한 나의 것으로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도움 되셨길 바라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